이달 중순 제10대 유럽의회 개원을 앞두고 각국 정당들의 정치그룹, 교섭단체 결성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특히 대거 의회 입성한 극우계열 정당들의 이합 집산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김준우 월드리포터입니다. 헝가리의 피데스당과 오스트리아의 자유당, 체코 긍정당이 유럽의회에서 유럽을 위한 애국자라는 이름의 정치 그룹을 결성했습니다. 결성 바로 다음 날 포르투갈 체가도 합류했습니다. 네 정당의 공통점은 극우 성향 민족주의 정당이라는 것. 이들은 EU의 현 주류 세력이 추진해온 이민 정책과 녹색 정책을 비판하며 반 EU 노선을 밝혔습니다. 유럽의회는 국적이 아닌 정치 성향에 맞는 각국 정당이 모여 정치 그룹을 형성해 교섭단체 역할을 합니다. 정치 그룹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체 27개 회원국 가운데 최소 7개 회원국에서 의원 23명 이상이 참여해야 합니다. 유럽을 위한 애국자는 세계 국가의 참여가 더 필요한 셈. 우선 합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정당은 독일의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입니다. 폴란드의 법과 정의당도 합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Ab sofort, ab diesem Impuls des heutigen Tages, ab diesem Startschuss sind alle politischen Kräfte, die das wünschen und die sich in unsere politische und positive Reformbemühung einfügen wollen, herzlich willkommen. 외신들은 새로운 극우 정치 세력의 결성으로 기존 극우가 분열할 수도 있다고 전망합니다. 당장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극우 정당의 경우 원래는 프랑스가 속한 정체성과 민주주의 소속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정체성과 민주주의가 이탈리아가 추측인 유럽 보수와 개혁과 힘을 합칠 것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두 그룹은 러시아에 대한 입장 등 노선 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We know that the ECR party, the parties that are in the ECR are all very supportive of Ukraine, and the ones in the ID are very Russia friendly, and that is a strong dividing line. 일각에서는 각국 극우 정당들이 향후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파벌간 다툼을 벌이며 이합 집산을 계속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럽의회에 미치는 영향력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월드뉴스 김준우입니다.